자,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네. 지금 북한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. 그런 만큼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비핵화 관련돼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될 거라고 보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카드를 다 쓰면 예. 트럼프한테 줄 게 없잖아요. 그러네요.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되는 거 미국도 관계가 되지만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. 그리고 상호 그 적대 행위를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을 맺어서 향후에 남북 관계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를 약속하면서 협정을 위한 뭐 회담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 수시화한다든지 이런 합의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쉽게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